새로기 안 먹어봤잖아요. 네. 한 하나만 해줘요. 네네네. 주문. 자 우리 예. 새록 씨는 안 먹어봤어요. 마라장조림. 마장덮밥입니다. 혹시 그 매운 거 좋아하시나요? 저요? 네. 적당히요. 적당. 네네. 적당히가 가장 예 가장 어려운 얘기입니다. 적당히가. 네. 이거는 잠만요. 마라 장조림 먹어. 다 드셨어요 벌써? 시사 시사할 때 방해해서 죄송합니다. 예. 계속 좀 응원해 주세요 선생님. 예예. 아 그러니까. 아 너무 맛있어 맛있어. 네. 감사합니다.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. 네. 네. 안녕히 가세요. 조심히 가십시오. 치킨집 화이팅. 네. 야, 우리 손님 싹싹 비우고 가셨네. 잘 먹겠습니다. 비비지 말고 이렇게 살살 덜어 먹어야 맛있는데. 아, 참기름도 싫어하는데 원래. 잠깐만, 아니요? 나도. 안 싫어해. 덮밥은 사실. 네. 어떻게 먹어요? 헐어서 먹어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이렇게 헐어서. 아. 유지 잘했네. 매번 드셔도 맛있어요? 야, 이거 타이완 가도 타이완보다 더 맛있는 거네. 아 진짜요? 맛있는데요? 꽈리 고추랑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. 근데 이 대표님이 그 유튜브에서 그 약간 기름이랑 마라랑 잘 맞는다고 해가지고 네. 예전에 기름을 일부러 안 내려고 했었거든요. 오. 느끼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 유튜브에서 보고 그 정육점에다가 기름기를 더 넣어달라고 하길래 훨씬 맛이 풍부해졌네. 네. 알아서 스스로 공부했네. 이게 뭐 본 적 있습니까? 아니요. 야, 이 손 맛있어요. 생각보다. 네, 맛있어요. 그리고 양도 많은데 고기 양이 많아서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